방금 만들어서 따끈따끈하네요. 아, 우리 집에 토마토 따다가 양파랑 볶아서 치즈, 토마토 치즈, 이 파스타를 만들었어요. 아, 맛있겠어요. 텃밭에 있는 로즈 마리 따다가 또 장식하고. 이 양파하고 집에서 막 생산되는 양파를 듬뿍 볶고, 이제 포트에다 볶고, 토마토도 이제 텃밭에서 따다가 볶아서, 우리는 여름철이면 이렇게 토마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, 이런 민트 종류도 텃밭에 많이 심어놓고, 자주 이 스파게티를 해 먹어요. 근데 이제 단백질이 부실할 수 있으니까 해물, 새우라든지 해물이나 전복, 파스타, 스파게티를 할 때도 있고, 또 이제 오늘 같은 때는 치즈를 넣었어요. 치즈를 넣어가지고 치즈, 토마토, 스파게티를 만드는데 아주 우리 온 식구가 다 이걸 좋아해요, 스파게티를. 그래서 자주 해 먹는데 주로 토마토가 많이 나오는 여름철 계절에 많이 먹어요. 아주 맛있게 됐네요.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돌아요. 이제 먹어야 되겠습니다. 아, 맛있게 됐어요.